사귀는 척을 하자뇨. 그런 짓을 왜 해요? 우리 엄마가 정재민 씨가 마음에 든다잖아요. 그럼 본부장님이랑 사귀면 모를까, 팀장님이랑 왜 사귀는 척을 해야 되는데요? 우리 엄마가 잘 받아서 기분 좋다면서요. 기분 좋은 김에 인심 좀 쓰지 그래요? 전 팀장님이랑 사귀는 것도 싫고 사귀는 척 하는 것도 싫습니다. 날 위해서 잠깐만 그렇게 해주면 안 돼요?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? 맞선 보기 싫어서요. 지금 맞선 피하자고 날 이용하겠다는 거예요? 이용한다기보다 이용 좀 합시다. 동료애 좀 발휘하는 거 어때요? 동료로서? 그러면 안 되죠. 동료로서. 내가 그렇게 싫어요? 누가 싫다 그랬어요? 사귀는 척하다 좋아하게 되면 어떡해요? 누가 책임질 건데? 이제 보니까 내가 좋아질까 봐 걱정이었구나. 걱정 말아요. 뭐 그렇게 되면 내가 책임질게요. 뭘 책임지는데요? 내가 팀장님을 좋아하게 될 일은 없을 텐데요. 팀장님이 날 좋아하게 되면 어떡하냐고요. 그거야말로 대량 난감이죠. 사장님 딸을 찬다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재민 씨를 좋아할까 봐 걱정이다 이거예요? 당연하죠. 난 팀장님 감정 책임 못 집니다. 내가 어떻게 한 취직인데 잘못하다 직장이라도 잘리기라도 해봐요. 전 절대로 사귀는 척 못합니다. 이제 보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잠 못 담그는 사람이었네요. 좋아요. 어떤 얘기를 해요? 점심 잘 먹었습니다. 왕자병이 따로 없네. 팀장님이 점심 샀으니까 내가 커피 살게요. 괜찮습니다. 따라오세요. 이게 바로 수준 차이라는 겁니다. 팀장님하고 사귀는 척해서 내가 득보는 게 뭔데요? 없던 걸로 하자니까요. 사귀는 척은 어떻게 하면 돼요? 헤어진 여자친구하고 사귀었을 때 주로 뭐 했어요?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놀이공원 가고 손잡고 뽀뽀하고. 그 다음 19금인데요? 손잡고 뽀뽀하고 19금 빼고 다 하면 되겠네요. 에이, 그거 빼면 사귀는 게 아니죠. 누가 남자 아니랄까봐 늑대근성은. 지금 이 나쁜 손은 뭐예요? 사귀는 척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? 그래야 본부장님께서도 믿어주실 텐데. 됐어요. 맞선 피하자고 사귀는 척을 해? 이야, 진짜 다른 세상 사람이네. 어디서 수작이야.